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의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미 핸드릭스의 오늘은 아주 독특한 컬러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2016년도에 지미 핸드릭스 모델 한번 했었어요. 맥팬 모델을. 네. 그때 한번 볼까요? 2016년 2월이니까 벌써 지금 2년 반 정도, 3년 반이 됐군요. 3년 반 정도가 됐는데 선생님이 네, 그때 지미 핸드릭스 기타에 대한 21세기적 해석 이렇게 네. 주셨고 그때는 화이트 모델이었었네요. 네. 저는 풍성한 빈티지 이렇게 드렸었는데 점수는 그때 이제 조금 뭐 차이가 좀 났어요. 7.9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컬러 옵션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직까지 요 바이올렛 색상이 그 밑에 사진 설명에는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옵션에만 옵션 보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올림픽 화이트랑 블랙에 울트라 바이올렛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보라라는 느낌으로 쓰셨겠지만 이게 바이올렛 여기 보라에 하나 넘어간 울트라 바이올렛 이게 자외선. 그렇죠. 적외선은 아시죠? 인프라레드. 네. 자외선 색상이에요, 지금 이게. 네,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고 네. 연주하셔야 하는 네, 바로 그런 기타 울트라 바이올린. 네, 어쨌든 이게 그게 뭐 아무래도 지미 핸드릭스니까 또 뭐 퍼플, 바이올렛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네, 뭐, 그런 색상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맥팬의 지미 핸드릭스 스트라토캐스터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색상 입고 소식을 알리면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또 이제 또 자외선의 계절이잖아요. 예. 그 얼마나 시의적절한 기타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막 소독이 되는 기분이에요. 선크림 꼭 챙겨 바르시고요. 네, 정가 177만 5천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36만 6천 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97만 9천 원에 97만 9천 원에 그 포페로 네. 벵갈 포페로를 네. 했었잖아요. 과연 그게 가성비가 얼마나 좋았던 거였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될지 아니면... 혹은 네, 지미 핸드릭스가 역시 이 맥팬의 아티스트 시리즈 100만 원대 중반은 또 달라 이런 걸 보여줄지 예.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9.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4mm로 다소 컴팩트한 지난 시간의 모델들보다 다소 컴팩트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 엘더 맥은 메이플 C제 프로파일 예, C 프로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라지 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 보셔도 이 곡선이 크게 네. 느껴지는 느낌 보실 수가 있죠. 네, 리버스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그냥 뒤집은 건 아니고 이 위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네.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라도 뭔가 약간 뒤집혀 있는 느낌을 네.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 41.91mm의 너트 그리고 이것도 메이플 통이죠? 통이죠. 네.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9.5인치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픽업은 아메리칸 빈티지 65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픽업이 네, 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하나, 마스터 톤 두 개, 넥톤 미드 톤 두 개. 네.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긴 기타를 보면 자꾸 건우한테 치게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건우가 이제 워낙에 뒤집어서 잘 치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옛날에 일본제 텔레 스트라토캐스터를 산 40만 원 주고 샀는데 왼손잡이 기타예요. 아, 그렇군요. 그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야, 지미 핸드릭스 흉내를 좀 내보자 해갖고 그럼 여기다가 스트랩핑을 달아갖고 이렇게 맸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노브가 여기 달려 있고 네, 그렇죠. 암이 이렇게 있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야 내가 기타를 그때 좀 젊었을 때니까 십몇 년 쳤는데 이거 못 칠까 하고 쳐봤는데요. 못 칩니다. 그럼요. 택도 없죠. 완전히 이게, 기타 처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게 줄은 바꿨어요. 이렇게 6544 바꿨는데 바꿨는데도 기타가 여기가 컨투어 처리가 돼 있어갖고 우리는 이렇게 딱 앉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거꾸로 매잖아요. 기타가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여기 포지션 마크도 없잖아요. 안 보여요. 아,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친 게 아니고 네. 그냥 이 상태로 네. 왼손으로 쳤는데도 네. 못 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짧잖아요. 네.
스트랩이 목조입니다. 그래갖고 막 야 이거 어떻게 치냐.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쳐야 됩니다. 스트로크를. 네, 여기서 그렇죠. 못 쳐. 여기 네, 걸려가지고 이게 다 걸리고 컨트롤러가. 네, 네. 그러니까 참 지미 핸드릭스는 그걸 어떻게 한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고 있어요. 폼 멋있는데 이상하다가 불편한 거에 적응을 네. 해버린 거군요. 그렇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치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죠.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냥 예. 이걸로 이걸로 하셔야 돼요. 감성만 예. 느끼세요. 예. 감성만 이걸로 뒤집혀 있다라고 예. 하고 나머지 진짜 생각 잘한 겁니다. 이거. 야 이거를 그렇게 실제로 뒤집어가지고 예. 그거 못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게 괜찮네요. 좋아요. 좋다. 지미 핸드릭스가 원래 5단 아니었겠죠? 좋은데 소리? 마샬로 한번 볼게요. 5단.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그 플레이어 시리즈에 네. 비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급 스트랫에서 느껴지는 그 공갈빵 사운드 있잖아요. 예. 비닐 소리가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 확실히 좀 있네요. 그런가. 자, 팬더의 레드바. 돈 됐는데요? 네. 멋지네요. 사운드 생각보다 많이 잘 좋습니다. 밀고 나오네요. 잘 밀고 나오죠. 마샬 크림, 마샬 게인. 빈티지한 그런 감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좋은 출력과 해상도로 나오게 정리정돈을 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리마스터한 느낌이 네. 살짝 듭니다. 좋다. 네, 올드 팬더의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리마스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헤이조 코드 진행으로 한번 네, 헤이조
마샬. 맞습니다. 어, 되게 좋다. 거의 조씨.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옛날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이거를 현대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게 정리정돈을 해준 느낌. 마치 김광석 다시 듣기 리마스터 버전으로 그 사운드의 성질은 살리되 듣기 좋은 해상도로 잘 뽑아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지미 핸드릭스 다시 듣기 시간 오늘 같이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퍼플 레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퍼플 레인. 알겠습니다. 저는 지미 핸드릭스 다시 듣기 이렇게 드릴게요. 어우 좋다. 좋습니다. 자, 자외선과 함께하는 퍼플레인 잘 들어왔고요. 이름은 좀 울트라바이올렛 좀 너무했어. 여기다가 좀 핸드릭스적인 뭐 문양 같은 걸 좀 추가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게 약간. 저는 뭐 이게 컨트롤불은 여기 있더라도 네. 밑에 불을 좀 길게 하고 위에 불을 짧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여러 요거 약간 요것만으로는 아쉬워. 요거 하나로는 네. 약간의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선수님 때문에 9.0, 8.5 나왔습니다. 네, 9.0, 8.5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다양하게 그 플레이어 시리즈에서부터 아티스트 시리즈까지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플레이어에서 지금 플러스탑의 코페로 모델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게 잘 나왔다라는 소식 전달해드리면서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도 기존에 저기 2016년도에 했었던 모델보다 조금 더 활용도가 올라가고 정리정돈이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색상에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옵션이 생겼다라는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맥팬 리뷰는 오랜만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기타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